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용현동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집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대 그런 집이에요. 평수가 넓어요. 여기 3룸인데 방들이 굉장히 좋고 또 주방, 거실 할 것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는 평수 대비 분양가로 생각하시면 인천에서 최저가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현동에 위치해 있고 지금 수봉산 인근에 있어서 바로 뒤쪽으로 좀만 걸어가시면 산책로까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완벽하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한 동네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공도 100% 다 나오니까 그런 점도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한 층에서 두 세대만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빌라치고는 특별하게 엘리베이터가 두 대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부터 집안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집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이고요. 신발장 3개 키 큰 자로 준비되어 있고 일괄 소등 부품 그리고 중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딱 깔끔한 전실이고요. 쭉 들어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거실까지 꽤나 넉넉한 길이입니다. 여기 평수가 괜찮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이렇게 길이감 좋게 나온 것 같고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줘놨고요. 지금 반대쪽 보시면 소파 자리는 꽤나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저 안쪽으로 제가 걸어갈 텐데 이쪽으로는 또 충분하게 공간이 나와서 이쪽에다가 안마의자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또 두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소파 옆 테이블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밖으로는 또 산책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 안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1억대 집이 없는데 어쨌든 신축 현장들 중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12자 가까운 안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침대라던가 그리고 또 침대 테이블도 아니면 뭐 간단한 화장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안방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화장실이고요. 여긴 또 창이 나 있어서 그 점 또한 장점인데 크기가 크지 않아서 간단한 세안이나 볼일 정도 보시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방 가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도 길이감 굉장히 좋죠. 지금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다 식탁등 있으니까 식탁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부장, 상부장 굉장히 빽빽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거 쓰시면 되고 안에 인덕션이 좋차 하시는 분들은 교체하시면 됩니다. 여기 싱크볼도 굉장히 큰 걸로 잘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이쪽은 양문형 한 대 크기인데 벽 쪽으로 둔다면 더 둘 수 있으니까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알파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딱 그냥 청소기 정도 두시면 딱 좋을 만한 공간이에요. 간단한 팬트리, 작은 팬트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문도 달려 있어서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보다 훨씬 더 커졌죠? 메인 욕실답게 좋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양쪽 벽 간의 거리가 꽤나 돼서 성인 남자분도 충분히 샤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쪽에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크기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젠다이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란다가 딸린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방이에요. 여기 지금 아가방으로 한번 꾸며져 있는데 여기 아가방보다는 옆방이 꽤나 커가지고 여기 옷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워시타워 이쪽에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옷방으로 쓰신다면 12자 이상의 옷장이 될 것 같아서 4인분들까지는 옷이 충분히 수납이 될 만한 그런 사이즈예요. 2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방 사이즈가 가장 작은 방인데도 좋습니다. 이번엔 다음 방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크기적으로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긴 3m 가까이 나오는 그런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재로 꾸며놨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장이나 뭐 책상, 슈퍼싱글 침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집 내부 보셨죠?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분양가가 1억대입니다. 그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입주금도 거의 무입으로 갖출 수 있어요. 지금 여기 2억 초반대지만 제가 1억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내 집 마련 빨리 해야 되는데 저렴한 집 찾으시는 분들, 인천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